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케이너 김성훈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신촌 자돌랭킹샵에서 샀던 라면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고랭 라면을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이 이제 볶음면인데, 뭐 사실 안 볶고 면만 삶고 뭐 스프 얹고 그렇게 먹어도 돼요. 되기는 하고, 오늘은 볶지는 않을 거예요. 종류가 4개나 돼가지고 이렇게 4종류 미고랭 오리지널, 치킨향, 그리고 사태를 영어로 막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운 라면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종류를, 근데 이걸 뒤에 설명서가 좀 적혀 있긴 하네요. 설명서가 적혀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안에 스프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 분의 유튜브에서 조리하시는 방법을 제가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면은 똑같겠지. 그래서 면은 똑같이 삶아서 접시 4개에 한번 똑같이 좀 얹어보고 비비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 다 분해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면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스낵면보다 양이 더 없는 것 같아. 양은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면은 난 3번씩 끓이라네요. 그리고 뭐자 오리지널 맛은 스프가 4가지 맛이 있고요. 그리고 치킨 맛은 3가지. 그리고 이 사태 맛하고 매운 뭐 페다스 매운 맛은 이렇게 5가지가 있네요. 이거를 잘다 비벼줘야 된대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한 3분, 3, 4분 정도 팔팔 끓이고요. 자, 일단 뭐 양을 맞춰서 다 올려봤는데요. 참이 똑같은 그릇 4개에다가 양을 똑같이 맞추느라 참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스프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오리지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위질, 이게 제일 속 편해. 이렇게 슉두 종류 한 번에 샥 뿌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삐져나올 것 같아. 잘 잘라야 되겠죠?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어요. 자, 뭔가 냄새가 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쫙 쏟아보세요. 뭔가 독특한 뭐이 스프들, 뭐 소스들이 뭐 이렇게 다뭐 나오고요. 쭉 잘라. 이 간장 소스가 다 있나 봐요. 볶음면이라 그런가? 여기다 좀 묻히고. 자, 그리고 이제 치킨 맛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다 뿌렸고요. 좀 나중에 섞도록 할게요. 네 종류를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오리지널이고, 여기에는 시딩 파우더, 스위트 소야 소스, 시즈닝 오일, 칠리 파우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시즈닝 파우더, 시즈닝 오일, 칠리 파우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이거는 소고기 사태인데, 자, 시즈닝 파우더, 스위트 소야 소스, 시즈닝 오일, 칠리 파우더 이렇게 있고요. 시즈닝 파우더, 스위트 소야 소스, 시즈닝 오일, 프라이드 어니언, 그리고 칠리 파우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미고랭 라면을 한번 여기다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씩 얹을 거 그랬나? 아니요, 말고.
약간 달달한 볶음맛이 나면서 칠리 향이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느끼함을 또 잡아주는 것 같아요. 느끼함을 잡아줘가지고 한이 정도 먹어보고요. 치킨, 여기 치킨 향에는요, 시드닝 소야 소스가 없어요. 소야 소스가 약간 그런 간장 소스? 간장 소스가 여기에는 없고요. 그리고 자, 소고기 사태 맛. 이거 사태 약간 그 살짝 그 약간 매울 것 같아. 여기는요, 지금 제가 약간 스프가 조금 몰린 것 같은데, 그 사태하고 그 매운 라면은요, 약간 그 고소한 뭐, 고소한 스프가 하나 좀 있어요. 그 여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매운 라면이에요. 매운 라면이어가지고 다안 비벼졌나 봐. 좀잘 비벼야 되는데. 제가 약간 비빈 게좀 뭉쳐가지고. 좀그 면을 삶은 물 있잖아요. 그 면을 삶은 물을 여기에다 각각 조금씩 넣어줄 거 그랬어요. 그 면이 좀안 굳게 그거를 좀잘 조절을 할수 있으려면 면을 삶을 때요, 이제 물을 버리고 이 면을 건지잖아요. 면을 조금씩 부어주는 거야. 물을. 그러면 아마 스프가 잘 비벼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소스도 있고 가루형 스프도 있어요. 네, 다 먹었고. 자, 여기부터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깔끔하게 다 먹었고요. 다 먹었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치킨 맛이 4위? 그냥 되게 짠맛만 나요. 뭔가 좀 특별히 뭔가 좀 신선한 맛은 없어요. 그리고 3위는 이 사태 맛. 3위 사태 맛인 거는 그 스프에 그 넣을 때 뭔가 끈적끈적한 색깔의 약간 그런 유성 스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그 약간 고소한 맛을 고소한 맛을 너무 그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2위는 이거 페다스 매운맛. 그 페다스 매운맛은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느끼한 맛을 좀 잡아줬어요. 그리고 역시 1위는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단맛과 짠맛을 아주 적절히 아주 적절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뭐사 먹으라고 하면 저는 이 미고랭 오리지널을 사서 그때는 이제 또좀더 근사한 레시피로 좀 먹어보고는 싶어요. 언제 사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엄마랑 아빠가 뭐 이런 걸 되게 뭐 뭔가 궁금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걸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까요? 어느...